짠! 오늘은 스테이 위드 스민 2탄 아콤 스테이에 왔습니다. 제가 입구부터 이 자본의 느낌이 느껴집니다. 이 대리석이며 저 6인용 식탁이며 이 통유리며 제가 넷플릭스 셀링 선셋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서만 보던 비주얼의 숙소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외국 같아요. 제가 방금 외국 같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청양고추 너무나도 상주 뭐 외국 사람들도 다 똑같이 먹으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벽 세팅만큼 이 숙소도 진짜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긴 네스프레소 뭐라고 써있는 거야? 하여튼 젊은이에서 탄생한 감성적인 이 포트도 있고 커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캐스터너치 같이 생긴 커피 내리는 이런 감성 아이템들도 있고요. 정말 다 있으니까 따로 챙겨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술잔이 있는데 전 술을 안 먹으니까 생약! 와인잔 엄청 많은데 생약! 냉장고겠죠? 아마 이거는? 아! 네! 아닙니다! 이건 냉장고겠죠? 네! 아닙니다! 냉장고도 저 어디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문을 한 4개를 열 동안 아무도 안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K감성의 이불이 갑자기 너무 비싼 집이어서 좀 위압감이 느껴진다. 갑자기 따뜻한 할머니의 품이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땡땡이 이불과 이 K 그랜마더 이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말 길다란 복도를 지나서 오면은 이렇게 완성 큰 대형 침대가 있습니다. 이야, 문을 닫으면은 완전 프라이빗하게 막을 수가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거실로 나와서 보시면은 어마무시한 게 있습니다. 위에 대형 빔이 있죠. 장난 아니죠. 이런 게 있으면은 밤에 재밌다고요. 울릴 때도. 그리고 여기에 또 메인, 2층에 메인이 있습니다. 왜 모든 문은 열리질 않는 걸까? 어마무시한 게 있습니다. 바비큐 번개탄도 있고 숯도 있는데 여기다 불 착 해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야외 바비큐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아까 배웠거든요. 누가 침입한다 그럼 바로 이거 야 이렇게 놀라고 알려주신 건 아닐 텐데 제가 멋있는 거를 배웠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통 유리도 없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날이 좋아서 그런지 이 산의 울퉁불퉁한 그런 부분도 지형도 다 보이네요. 북한산 카페를 좀 비교적 최근에 갔다 왔잖아요, 가을에. 근데 그때보다 훨씬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더 가까워서 그렇겠죠? 이런 작품 이런 현대 미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도 비축 보고 이런 현대 미술 작품도 보시고 여기가 진짜 사색하기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자연을 즐기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오, 무서워. 약간의 스릴 체험도 할 수 있는 이 흔들 의자. 안으로 슉 들어오면은
완전 분위기가 다른 공간이에요. 좀 우드톤의 따뜻한 느낌의 1층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탕후루 같은 아, 탕후루가 아니죠. 달고나도 아니고 이 설탕으로 녹여서 막 황금 잉어 같은 거 작가님이 들으시면 노하시겠죠? 이런 예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 금붕어의 전용 사료입니다. 이게 왜 있는지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까요? 저희 친구들한테 밥을 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 같다고 말한 게 바로 이 금붕어 때문입니다. 집에 숙소에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엄청나게 많은 금붕어 친구들이 있습니다. 얍! 얍!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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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지고 넣으면 제 손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사실 이렇게 해도 뽀뽀하는 느낌밖에 안 납니다. 금붕어 여러분들 출연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적막한 곳을 정말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 킨 것처럼 그냥 그 바람 소리가 들려요. 또 소음이 다 빠지고 나서 정말 자연의 바람 소리와 이 짹짹이들이 우는 소리. 여기 작은 마당이지만은 그냥 산책을 해도 느낌이 좋고 약간 이렇게 전체적인 뷰를 보면은 기생충에 나오는 집 같아요. 그런 현대적인 건물, 부잣집의 건물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을 들어오시면은 방금 봤던 뷰가 잘 보이는 또 침대 룸이 있습니다. 오. 문을 딱 열고 왜 사람이 밀린 느낌이죠? 이렇게 착 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누우면은 그냥 기절하는 거죠. 이렇게 아 좋다. 정말 프라이빗하지만은 그래도 잘 때는 문을 착 잠그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금붕어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안녕하세요. 아,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 네. 고양이님 인터뷰 가능하시다고 하시네요.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데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아, 네. 인터뷰 가능하시다고 하네요. 너무 귀여워. 이렇게 막 홈스테이가 자연 친화적입니다. 색감까지, 드레스 코드까지 맞춘 고양이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제 숙소 구경도 다 했으니 2층에 있는 바베큐를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붙을 동안에 기다리면서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바베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얘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더 안전해 보이는데 약간 메이플 스토리 아이템 같기도 하고 스스로 틈을 조금 채워줍니다. 제가 이런 거 위험한 거할 때는 장난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약간 불이 와리가리한데요? 피신해 있으세요, 다들.
이제 조금 느낌 옵니다. 캠핑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불 붙이는 거 보고 답답하시겠죠? 어설프지만 또 어설픈 또 재미가 있으니 이렇게 우와 여기다가 이렇게 착 끝! 완벽하죠? 떡볶이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도전! 250이면은 500ml 생수의 반이면 되겠죠? 제 필대로 가겠습니다. 계량하지 않고 그냥 수돗물로 제가 생각했을 때 250ml 올라가 올라가 국까지 올라가 냄비에 비해서 좀 화구가 큰 것 같긴 한데 어디 보자 좋아 좋아 아,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기분 탓일까요? 벌써부터 약간 불안불안한 느낌 물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밀떡 밀떡이 더 좀 라이트하다 해야 되나? 말이 안 되는 말인가? 좀 더 식감이 좀 덜 쫀득거리는 것 같아요 뭐 성공한 느낌이 납니다 이게 뭐라고 몇 번을 보는지 오 느낌이 옵니다 넘치지 마 완벽한 불 조절 이 불 조절을 진짜 잘하는 게 요리를 잘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 비웃고 있겠죠? 한번 성공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이 제일 늦게 익으니까 얘가 익었으면 다 익었겠죠? 덜 익었다 내가 고기를 구울 동안 너는 살아나고 있어라 자 처음 올리는 고기입니다 짜잔 와 과거의 슬픈 얘기가 갑자기 이런 게 바로 야외 바베큐의 묘미일까요? 너무 좋아요 눈물이 날 것 같이 좋아요 와 근데 진짜 맛있는 냄새 야 따라란 드실래요? 여기에 이렇게 옮겨 담으면은 딴딴딴딴딴딴 깔끔하게 여기다 깨 같은 거 착착 하면은 이제 완벽한데요 맛있게 드세요 아 왜 이것보다 안 드세요? 나라 나라 많이 덜어드릴까요? 원래는 저기가 표시해 주세요 이게 맛있는데요 라고 하기에는 아까 너무 이 정도가 이 정도만 가져가셨던 것 같은데 오 불멍이라고 하기엔 너무 귀엽게 우드 착화제 파이어 깍두기 불 쏘시개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불멍을 하시는 분도 진짜 어려움 없이 바로 붙이실 수 있습니다 오 너무 좋다 이렇게 추울 줄 알았는데 춥지도 않고 이 차랑 같이 불멍을 즐기면 너무 좋습니다 평화롭네요 불멍도 좋은데 이게 또 불똥이 튀기도 하니까 조심조심히 해서 안전하게 불멍을 즐기도록 하세요 오늘은 영덕편에 이어서 이 북한산 쪽에 있는 마콤스테이를 쫙 둘러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힐링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직접
이렇게 같이 느끼진 못하지만은 영상으로나마 제가 느끼는 힐링을 조금이라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콤스테이는 여기서 끝. 기회가 된다면은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우니까 접근성 좋은 마콤스테이도 한번 놀러와 보시고, 그게 안 되더라도 이런 자연 속에서 즐기는 시간을 겨울에 한 번쯤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겨울 여행이 또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여러분들도 따뜻한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탄으로 한번 제가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